자, 제가 제 손보다 크다고 했죠. 오늘 한 1.5kg 정도 되는 공룡화석 소경으로 쩐 상태에 된 걸 받았습니다. 요거는 이제 경도가 한 8 정도 나올 거예요. 7보다는 일반 소경보다는 경도가 있어요. SIC이기 때문에. 이건 메탄이니까 만일에 이거를 그냥 실험실 딱 갖고 와서 어디 모른 척하고 그냥 바로 그냥 고열로 하고 메탄가스 조금만 더 주입하면 다이아몬드 덩어리 나올 거예요. 네. 자, 근데 가져가지 마십시오. 이거 오도리 해수욕장에서 발견됐고요. 이거는 이제 임상용으로 제가 나중에 하나 가지고 있겠습니다. 데이터로. 자, 그러나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공룡 머리인데 이 선 라인 살아있고 도마뱀처럼 살아있죠. 이렇게 살아있습니다. 이 모습 라인 살아있고 살아있죠. 왜 이게 공룡 화석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냐면 닮은 게 아니고요.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. 여기 턱근육이에요. 양쪽 입을 턱근육인데 이게 늘 있어요. 그리고 이쪽 부분에 하나가 있거나 했는데 여기 뒤에 이제 목닥아지였고요. 여기 전형적인 이제 앞에입니다. 이게 있어요. 이렇게 V라인으로 이렇게 딱 벌어진 아가미처럼 생기는 이게 전형적인 나와 있어요. 뒤집어 보면 그게 얍실하게 있던 있어요. 얘는 그게 두껍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육식 어느 정도 상당한 위험한 공룡 화석이에요. 자, 그런데 이제 이런 게 나온다면 만일에 이제 이게 쪘다 100% 쪘다 크리스탈로 된다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이만한 게 나오면 이제 대박이죠. 분명히 바닷속에는 있을 거예요. 어떤 다른 어떤 환경에서 분명히 크리스탈로 되어 있는 게 존재할 거예요. 요 정도만 크리스탈로 존재해서 제발 내게 나오느라. 자, 이제 거의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. 거의 찾을 확률 99%예요. 예. 이상 광역보석갤러리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금승무소 대표 박현철입니다. 여기는 포항 오도리 해수욕장입니다. 예, 이런 거 가져가지 않기를 원합니다.